보는 공식적으로 해요. 이제 고문이라 그래가지고 전기선 위에다 다 넣고 막 디디디디디 이런 게 고문이 아니고 북한에서는 고문이 그냥 때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거. 이게 심하게 맞는 경우는 이제 그런 거지. 그 들고 있는 이제 쇠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만한 길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있는데 이제 그 안전원이라고도 하지만 그거 때리는 사람은 안전원이 아니라 군인이라고 해야겠죠? 안전원은 보통 앉아가지고 우리를 조사를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때리는 역할은 다른 사람이 해요. 그래서 그 때리는 경우를 어느 정도까지 맞는 사람을 봤냐면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사 끝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조사 받는 사람이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목격을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맞았을 때가 이렇게 맞고 있었어요. 이만한 걸 들고 있던 걸 그걸 막 자꾸 내리치는 거야. 맞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흠추리게 되고 그리고 앉게 되고 너무 세게 맞으면 이렇게 눕게 되잖아요. 근데 점점 누우면 누울수록 그거를 이제 발로 있잖아요. 막 짓밟는 거야. 머리를 막 머리를 짓밟고 몸은 막 이 새 같은 걸로 내리치고 있고 그래가지고 피 터지고 이게 멍이 들고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러니까 별별 이상한 일들이 다 있었지.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쌍욕을 굉장히 또 많이 먹었어요. 쌍욕을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몇 번 정도 한 그냥 있잖아. 뭐 뒤통수 살짝 혹이 날 정도 그리고 이제 팔 정도 좀 이렇게 여기 좀 퍼렇게 될 정도 멍이 든 정도 그 정도만 살짝 맞았고 근데 그 여자분은 진짜 세게 맞더라. 그래서 나는 그걸 우리가 조사받고 딱 나가고 나서 한 번에 조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이제 불려가서 조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불려갈 때마다 조사받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몰라요. 갑자기 내가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내가 욕을 안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 욕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내가 안 맞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 또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자 한번 받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걸 목격을 하니까 무섭잖아요.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잖아. 그래가지고 저걸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되나? 와 여기서 끝나면 우리도 저렇게 맞는 걸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는 맞지는 않았던 거지. 아마 근데 그 사람은 우리보다 좀 다른 그런 죄를 지었을 거예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맞는 거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니지.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해도 살인을 했고 나쁜 짓을 했고 뭐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탈북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북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다른 외국에서 했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에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가 뭘 하다가 잡힌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조사받을 때 중국에서 조사받는 그 문서가 북한으로 따라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서 뭘 하다가 잡혔는지 그게 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북한에서는 미신 같은 게 없어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이런 게 존재하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경책을 갖고 잡힌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친 듯이 맞더라니까. 나는 그냥 이 사람이 조사받다가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맞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다른 나라 관계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니까 다른 나라 마음대로 가잖아요. 돈만 있으면. 근데 북한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 못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몰래 가는 거잖아요. 몰래 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절대 갈 수 없는 다른 나라를 갔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나라 못 간다. 그리고 여기서 먹을 게 없어도 죽더라도 이 나라에서 죽어라. 다른 나라 가려고 니네가 도전하지 말아라. 아무리 살고 싶어도 너네는 그냥 살려고 도전할 거거든.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어라. 이런 거거든. 근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손가락 빨면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살게 돼야 살려고 밥을 좀 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감옥 생활에 있는 그 군인들 있잖아요. 지키고, 복도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복도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이제 군인들마저도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걔네들도 우리를 멋대로 때리는 거야. 걔네가 우리를 때려가지고 피터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간부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이 우리 조사하고 있던 그 경찰이 와가지고 혼낸다거나 그 군인을 그런 경우가 없어. 때리든 말든 그냥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걔네가 자기네 멋대로 하는 거야.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거슬리면 때리고 이게 되는 거지. 어이가 없는 게 참 이건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때는 그냥 두려움에 그냥 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악마지 이게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 못 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다.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 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를 때리는 게 그것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래서 세뇌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닌데 어떻게 손가락 빨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군인들이 복도에 있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이건 예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직접 겪은 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야. 이게 대변이 매려운 거예요. 그리고 설사가 왔어요. 그래서 대장염이 걸려가지고 계속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덜벼냈냐면, 이게 경비선은 사람들이 교대를 하거든요. 교대를 하는데, 착한 군인이 있고, 멋대 처먹은 군인이 있어. 악마 같은 개새끼가 있고, 인간 말종이 있고, 천사 같은 군인이 또 있어요. 교대를 할 때 천사 같은 군인이 왔을 때는 우리가 화장실 가겠다 그러면 보내주고, 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 마시게 해줘요. 그나마. 근데 이 새끼가 교대하면은 물도 못 마시게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거야. 화장실 가겠다고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들고 있는 걸 있잖아요. 뭐, 그 우리가 감옥이 딱 앉아져만 있거든요. 막 낑겨 있거든요. 이게 이게 낮아가지고 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쑤셔 넣었으니까. 이 사실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 동안, 한두 달 동안. 근데 그 상태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장실 보내달라 했는데 거기다가 막 2만 원 거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채워가지고 있잖아. 여기에 피가 나지, 배를 계속 찔러가지고 이 사람이 뒤로 이렇게 썰리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밀리면 했잖아요. 같이 이렇게 맞기는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옆에 사람도 같이 막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생뚱맞아 그냥 그 개새끼는. 아니 생리적으로 화장실 가고 싶은데 똥이 나오는데 그럼 바지 다 싸? 그럼 바지 다 싸면 또 바지 다 쌌다고 또 때려. 냄새 난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개판인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내가 또 안 좋은 얘기들을 하면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통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거란 걸 알거든요. 나는 통일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도 안 좋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현실인 건 어떻게 해.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런 새끼들은 욕을 먹어도 싸고. 그게 사람이냐? 인간 말종이지. 같은 민족끼리 왜 학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자기네가 꽉 잡고 있어야 되고 자기네가 하란 대로 해야 되고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그 선을 한 번은 넘었다는 거야. 여기는 자유국가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거기는 자유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니까. 이게 너무 감옥 생활이 너무 지옥이라서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여달라 할 정도로 되게 잔인해요. 그리고 나는 통일이랑 이거랑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통일이 되는 거랑 솔직히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랑은, 이런 일들 겪은 거 어차피 통일이 되면은 없어질 테니까 여러분들도 현실은 실제 상황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허니병님이 북한 감옥에서 사람이 어째서 맞아서 죽으면은 어떻게 해요? 북한 감옥에서는 맞아서 죽거나 어떻게 죽던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아요. 죽인 사람한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를 묻지 않고 어떻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 가가지고 탈북을 했던 사람이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고 그게 불가능한데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죽었다고 해도 그걸 죄를 묻지 않고 그걸 누구도 신경 안 써요. 완전 죄인 취급을 하니까 그게 그냥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잘못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감옥 안에서 아프든 말든 감옥에서 무슨 갑자기 무슨 간호사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약을 아니면 치료를 해준다거나 다쳤다고 치료를 해준다거나 아파가지고 병원에 보낸다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아프도 말도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이제 감옥 갔다 온 얘기를 하면은 네가 감옥 여러 번 갔던 그게 자랑이냐 이러는데 나는 이게 자랑이고 자식이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살려고 당장 죽기 싫어서 발부둥을 쳐가지고 다른 나라 간 것뿐이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을 간 건데 자랑이고 자식이고 할 게 뭐가 돼? 그리고 보통 있잖아, 본인들이 겪은 얘기를, 본인들이 겪었던 상황이거나 본인이 그거를 살아봤던, 본인이 대신 살아본 인생이 아니면 진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누가 어떤 사람이 손가락 빨면서 죽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다려. 그건 말이 안 되거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누구나 다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